그만큼 미중 반도체 그 부분들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악영향으로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만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2,500선 근처에서는 매도를 또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딱 중간 정도에 와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중심 산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어딜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실 지금 시장을 이끈다기보다 앞으로 한국의 그 증시를 이끌 가장 큰 대형 테마 혹은 그 모멘텀을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2차 전지. 예, 예. 일단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조금 아무튼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신선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몇 조의 적자가 나오네, 뭐 이익이 확 줄었네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리포트들을 보면은 안 좋아 안 좋아만 하다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이 됐을 때 지금의 9만 원, 예전 하이닉스는 9만 원, 삼성전자는 6만 원대를 오버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겨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 가라고 이제 외국계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이게 뭐지? 고점 징후인가? 아니면 이제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뭐 미리 뭐 사놨다거나 이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뭐지? 도대체 시그널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걸쳐서 반도체 주에 대한 그 전망을 할 때에 항상 거꾸로 전망을 해왔죠. 제가 아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현실이었었습니다. 그 2019년도 이럴 때에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2020년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사상 유례 없는 빅사이클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러면서 막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20년도 말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빅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주가를 봐오고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도체가 빅사이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모양이 아니야. 그 주가는 이미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가지,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신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한 7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21년도, 작년도 그랬을 때 작년도 초에, 이게 안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올해의 이익이 한 뭐 5%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그랬거든요. 4분기 한번 가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기업 실적이 절단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태까지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위력이나 이런 것들에 압도돼가지고 그 숫자 자체를 계속해서 본인들을 설득하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쭉 봐왔던 경험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절단이 나게 되면 최소한 이익은 45% 이상 감소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4분기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그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7월 달에 반등할 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섭니다 라고 했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또 쏙 들어갔다가 10월 달에 오르니까 1월 1분기에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 특히 또 외국계에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참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최근에 1월 달 그래가지고 외국계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레포트 나오고 그러는 건, 그거는 매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레포트가 그를 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외국인들 순매수의 35%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외국계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그 매수를 따내야 돼요. 그래야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를 따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목표 가격이 굉장히 높은 레포트를 내야만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면 그 경쟁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외국인들한테 세일즈해서 그 다음에 매수 받아와 가지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 찍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무슨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자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 반도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경기의 진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갈 때도 적다라고 하는 게 되지만 올라갈 때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과거 같은 경우는 한번 나빠지면 주가가 60% 70%씩 하락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좋아지면 주가가 7배씩 막 올라가고 뭐 이러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도체 경기가 업턴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넘기 어렵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서부터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그 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 이게 났는데 네. 무역수지 적자가 왜 났어? 라고 물어보면 한쪽은 중국이고 또 한쪽은 반도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개념 닦아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걸 한번 물어보면 어느 애널리스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12나노 근데 내부적으로는 10나노까지는 너희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건 상품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너희가 얼마든지 하더라도 뭐 우리가 문제 삼거나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가장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10나노 밑에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초극세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그 반도체를 공급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중국이 그거를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중국의 매출액이 45%입니다. 전체 네. 매출액. 삼성전자도 20%가 훨씬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10나노 이상 되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아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돈을 못 봅니다. 예, 아주 그 극미세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루트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미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그 드러나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중 반도체 그 부분들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악영향으로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갑자기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못 변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형태가 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죠.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아유 반도체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이 재고를 어떻게 터느냐? 아 이제 뭐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저희 그 이 가동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이 그 이게 좀 이제 해소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아주 평면적인 분석 정도에 그냥 그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현실이 잘 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가 상대적으로 자꾸 거꾸로 가버리는 형태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가격대가 고점이라는 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2,500선 근처에서는 매도를 또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는 큰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제가 봤을 때 올해 내에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거의 딱 중간 정도에서 약간 위에 있는 그런 그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투자자 각 개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박스권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에
항상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네. 7월 달에 작년 7월에도 그렇고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올해 1월 달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거 왜 제일 왜 맨 그 선두주자로서 올라올까?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을 때는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가장 믿고 싶어하는 종목으로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긴 또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원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그렇죠.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삼성전자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박스권 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그거니까 각자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목적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튼 우리나라의 미래와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뭐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정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됐고 그런 거죠. 근데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했던 그 오류를 만들었던 이유를 그때 이제 이 뭐죠? 이 온라인, 이 그 코비드 때문에 집 안에 있게 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뭐 게임이 됐든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했던 뭐 원격 관련된 이런 상황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뛰어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어떤 반도체들을 고객층들에서 뭐죠? 그 미리 땡겨서 주문했던 것들을 하나의 실수요로 판단했던 게 착각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고가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고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아니었었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착각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챗GPT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작년이 아닌 2023년 말 혹은 내년도 이게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는 다시 한번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자기 변명이죠. 그런가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누구든지 다 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그거를 가지고 먹고 쓰는 데에 쓰죠. 근데 먹고 쓰는 걸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구 소비재를 그 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좋은 만만한 게 뭐냐면 가전제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다 바꾸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 그 초기에 이미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돈이 그 많아지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바꿀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상 봤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챗GPT가 그 하고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이 그 혁명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서 또 반도체 자율주행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서부터 진짜 빅사이클이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또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소설에 힘이 실리는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씨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고 그런 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못됐으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느냐 그리고 그에서 아 이때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그하지 이게 변명거리만 계속 찾다가 보면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아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반도체 애널리스트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 지금 SK 하이닉스인 현대전자 주가가 이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42,000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8만원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꺾여 내려와가지고
그 주가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나니까 25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아, 거의 파산. 예, 그 완전히 다음에 뭐, 파산하고 예, 그 다시 한 거죠. 그거 이제 다 그 주식을 아예 다 그 파산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한 게 지금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4만 원짜리가 8만 원을 간다고 얘기했다가 250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1000일 때 2000을 간다라고 했다가 그 주가가 25가 됐든 20이 됐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SK 그러니까 현대전자 주가가 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당신들이 했던 일은, 아 이게 기업의 재무제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부채가 16조이기 때문이다. 아니 16조는 1999년도도 16조였고 1998년도도 16조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16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이게 분석을 할 때에 좀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이 잘못되면 고통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패션에 따라서 막 해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장밋빛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박스권 매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한다면 그 박스권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 주식은요, 이게 이 신호의 기능이 다른 어떤 주식보다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특별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보면 이게 경기가 업턴했던 뭘 했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작년도 1분기 때 주가가 6만 원 얼마까지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기업 이익이 줄어든 건 3분기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그거를 2분기나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한 축으로 우리가 보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미리 10년치에 5년치에 모든 매출이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라는 네. 의견도 있고, 그거 땡겨온 게 지금의 주가인데 여기서 더 슈팅 나오면 이거 오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참 복잡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990년도 이럴 때에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주가가 6만 원 따지면 50분의 1을 했으니까 6, 5, 30, 300만 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사이에 주가가 100배가 올라갔는데 그 100배가 올라간 게 아주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느냐? 그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의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주가가 막 한 60%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그 하면 또 올라갔다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에코 프로 비엠이니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에코 프로도 그렇고요. 요즘 가장 핫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됐고, 대신에 보면 실제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뭐 별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쪽 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슈퍼 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소재가 모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소재가. 예, 예.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워낙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는 너무 많은 그 기대가 들어간 거고. 대신에 보면 그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쪽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세계가 있는데 과연 10년 후까지 세계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는 쪽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커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소재주들은 너무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이게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상태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게 모두 다 이런저런 형태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근데 그 완성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쟁,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원가 경쟁력을 이길 수 있을까? 소재는 뭐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그렇지만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또 뭐 일각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장치. 뭐 테슬라가 그렇게 붐을 일으켰던 것 같고, 자동차 내재화라는 이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로 좀 걱정들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내재화 관련한 부분들은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그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봐야 되고요. 그 LG 화학이 100만 원을 갖다가 무너지고 뭐 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에 보게 되면 내재화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가 10년 후에 계속 있을 건가? 그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다가 아이고 했는데 이게 1등 못하고 우리가 저거 쫓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되면, 나중에 되면 그걸 못하면 완성차 회사에다가 팔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D램에 그 많은 회사들이 있다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그거는 어느 산업이든지 산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는 과정이라서 뭐 그런 거는 겪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작스럽게 자동차 내재화를 통해서 뭐 막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 하는 과정에서 네. 뭐 M&A가 됐든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리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서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 네, 하긴 그렇죠. 뭐 전체적인 이익이 거기서 많은 그 원가 부분이 거기서 차지를 그렇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있는 뭐 만약에 현대차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내재화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세 가지라고 봐야 되죠. 하나는 스스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 두 번째는 보면 M&A를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2차 전지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또 다시 만드는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정리가 돼 버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긴 지금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같이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죠. 네, 예, 그렇죠. 네. 전에 삼성 SDI 대표분을 한번 모셔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재화를 하더라도 전체 물량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작은 물량,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100%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M&A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매매와 관련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너무 그럼 어떻게 정리를 소재 주식들은 너무 그 저 장밋빛 그 그림을 너무 그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기업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벌게 놔두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뭐 소재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그 희망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뭐 죽어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내재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눌려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이 돼서도 안 되고. 결국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중심 산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네.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메이저 탑10에서 8개가 지금 그 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건 이미 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거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업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아, 저 회사는 기준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뭐 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소재주에 대해서 그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의 이론과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각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네.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